아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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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아,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음식을 소개했네요. 가족과 함께할 음식, 아이들과 함께할 음식,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할 음식, 커플들과 함께할 음식. 근데 올해도 역시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내년에도 정말 많은 음식을 소개할 테니까 내년 크리스마스엔 제 여자친구를 선물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먹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오늘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푸짐하고 거대하게 속이 꽉 찬 달콤함도 맛보고 눈으로 맛볼 준비 되셨나요? 네, 동동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곳은 기사식당. 아, 아니죠. 뭐 정식집? 아, 아니에요. 그냥 요리 음식점. 와우. 고기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짠 소고기와 매콤한 돼지고기까지 다 먹어버릴 거예요. 20년 경력의 호텔 셰프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밥집을 차리셨어. 토치로 살짝 그을려 나오는 고기 반찬 불맛 파이어. 특제 고추장으로 만드신 흑돼지 고추장 볶음입니다. 고추장에 야채 육수를 넣어 숙성시킨 특제 소스로 음식 맛을 꽉 잡았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흑돼지에 고추장 양념볶음인데 고추장 향이 확 나는데 일반적인 고추장이 아닌 묵직한 고추장 양념맛. 매콤하지만 달콤한 이 양념 흰밥에 가득 묻히고 함께 먹어줘야죠.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 이름 상추와 깻잎, 쌈야채들도 소환, 내 입에서 다시 살아나거라. 빨간 양념 맛 제대로 맛봤으면 간장 양념도 맛봐야겠죠. 이거는 그 매콤함이 아닌 뭔가 간장 양념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그 갈비, 양념갈비, 양념갈비 느낌의 갈비살 볶음입니다. 오, 먹어볼게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소고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촉촉하고 양념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고 달고 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해놓은 그런 간이에요. 깻잎과 상추의 이단 카페 뒤에 고기 넉넉히 올리고, 아, 이때 김치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더 맛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는 그런 화려함 보다는 본 음식, 고기, 소갈비살이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이 본 요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딱 반찬도 딱 먹을만한 반찬만 딱 있네. 혼밥족들을 위한 1인 메뉴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오자마자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20년 경력의 셰프님께서 운영하시는 맛있는 밥집. It's been a long night here.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맛있는 앤지 푸짐한 앤지 좌 선생에게 주고 가신대. 지금 해물 라면. 해물 라면인데 제주도 해물 라면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국물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국물을 먹을 수가 없어. 해물이 너무 많아. 야. 해물들아, 서운해하지 마. 이따 다 먹어줄게. 일단 이 면부터 빨아들이고 먹어보겠습니다. 담백하면서도 속까지 얼큰한 이 국물. 여러분, 육수는 이렇게 뽀얗게 사골 육수 이렇게 해서 야, 이거 하나, 이거 정말 훌륭하다. 이거 먹으러 와야겠네. 근데 저녁에 와야 된다는 거. 자, 보시면 앞에 메뉴들 보세요. 이야. 우와. 우와. 여러분, 볼락. 볼락, 큰 볼락 두 마리가 이렇게, 탕수로 이렇게 한 번에 튀기셨어요. 와. 자, 장갑을 껴야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바삭하게 튀겨서 칠리 소스 듬뿍 얹은 어탕수. 와우.
볼락 해체 쇼 쇼 쇼 쇼 와우 칠리 소스 듬뿍 찍어서 입안으로 슛골인 껍질 어 껍질 저 생선 껍질 잘 안 먹거든요. 와 굉장히 담백해. 그런데 이렇게 튀기셔서 담백하면서 나중에 올라오는 그 달콤함. 요리도 훌륭하지만 한 그릇 음식도 훌륭합니다. 전복밥을 먹고 싶다. 간이 쏙 뺀 쫄깃쫄깃 전복 밥알과 함께 말취를 칩니다. 여기는 내가 술집인 줄 알았더니 밥집이네. 입에 있을 때 한번 더. 좋네요. 아니 아니 요 귀염둥이들 이렇게 조금 해서 먹을 수 있으려나? 당연히 먹을 수 있지요. 요거는 뭔가 전통적이기도 하지만 이북식 뭐 개성 지역의 이바지 음식 뭐 홀레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독특하게 디저트를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이런 심플하고 간단한 빙수. 빙수. 얼음이 아닌 아이스크림이 듬뿍 들어간 그앙. 달콤함은 마를 것도 없지요. 팥이 위에 싹 올려진 게.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사과 라떼? 오 밑에도 사과가 막 듬뿍 있어요. 와우. 오 밑에 사과가 엄청 있네. 너무 이뻐. 개성 지역에서 이렇게 폐백 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으로 많이 쓴다는 개성 주악이라는 이런 음식입니다. 그 경주의 그 꿀빵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 튀겨진 느낌입니다. 어머. 역시 아니, 그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와 겉에가 아삭 하면서 팍 부서지는 게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런 도라스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잘 튀겨져서 그리고 그 청을 굉장히 많이 바른 것도 아니고 살짝 입혀서 뭔가 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 그러면서 딱 씹으니까 기분 좋게 아삭 하면서 으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곶감 아니죠. 떡 곶감 단자. 곶감 단자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 곶감 꼭지를 살짝 드러내고 속을 갈라보면 주황빛 곶감이 딱! 그냥 감이 아니고 곶감이네. 이거 얼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는데? 서귀포시 동흥마을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각박한 일상에서 쉼이 되어줄 밥 한 끼. 맛있는 행복을 드립니다.